아, 예, 여보세요? 자, 오늘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차로의 설치 등 차로 차도 차로 차선을 우리가 용어 개념을 정의했죠. 차로의 키워드는 한 줄로죠. 한 줄로 일정한 방향으로 정해진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 여기 우리가 차 로였죠. 차로는 근데 일단 설치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죠.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기는 한데 누구의 권한이냐라고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 베이스는 뭡니까? 지방경찰청장을 베이스로 깔고 하면은 그러면 지방경찰청장 아닌 나머지 것들, 나머지 일단 지방경찰청장이 나올 때가 제일 기본적으로 많고요. 누구의 권한자 하면은 지방경찰청장을 베이스로 갑니다. 물론 뭐 각각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면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걸 뭐야 정리를 각각 개별적으로 해두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모르겠다면 지방경찰청장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럼 이제 비교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권한, 그러니까 경찰청장의 권한이죠. 그리고 뭐 밑에 경찰서장이 나오기도 하고 경찰공무원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흔한 상황은 아니고 주로 이제 시도지사죠. 시도지사의 권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각 구분해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봐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또 따로 한번 문제 풀이나 이런 거할때 한번씩 정리를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지방경찰청장이 주로 많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됐다. 그럼 일단 설치권자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의 행자안전보정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